저 억지로 안 먹는 거 티났죠? 에어본. 어? 이걸 아플지? 와! 지랄! 나르! 와 나르 개오랜만이다 진짜! 살아있었구나. 오른과 나르면은 구대기들 싸움 아닌가? 나르짱 5티어 오른 4티어. 오케이 이겼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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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탑은 다이브만 봐주시면 됨. 나르면은 뭐 이게 AD 나르면 좀 빡센데 괜찮아요. 나르의 장점은 한 몇 가지가 있죠. 일단 뭐 마나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타, 뭐 궁극기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 장점 귀엽다. 이게 최대 장점이긴 한데 솔직히 귀여운 거 빼고는 뭐 오른이 별로 밀리지 않습니다. 오른도 뭐 귀엽기 때문에 괜찮을 만해요. 콩콩이 들고 그냥 큐 쓱쓱 쓰시면은 정신 못 차려요. 메가 나르 때는 스펙이 되게 좋은 챔프인데 꼬마 나르 때는 체력이 되게 낮아요. 저거 굉장히 참 낮습니다. 이렇게 Q 지금 세 방 맞았는데 피 저렇게 되죠? 핫! 오니? 방금 좀 억지로 안 먹는 거 티났죠? 에어본? 어? 이걸 아플지? 와! 지라! 와! 지라! 그 벽 아무거나 넘을 수 없어. 알겠어? 실력자밖에 못 넘어. 오니? 이거 진짜 난이도 개 S. 이게 제일 어려워. 벽 넘는 거 이거 아무나 못 넘어. 이거는 실력자 선택받은 자밖에 못 넘습니다. 나루 너프리어, 카미 너프리어, 탑 갱 회피율 100% 탑 캐리 중. 근데 주도권이 조금 뺏겼네요. 이거 제가 비게이버라서 살짝 살이고. 이거 다 받아 먹으면 CS 제가 훨씬 앞서죠. 저 지금 23개. 이거 다 먹으면은 한 10개가량 앞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먹어봐치기. 이게 안 죽어? 이로 젠장. 그리고 6분. 6분 때쯤에 이 청포도가 재생성됩니다. 이거 메모하세요, 여러분들. 합류자분들. 청포도 이거 재생성되는 거. 바로 가는 중, 바로 가는 중, 바로 가는 중. 어? 뭐 다 졌어? 뭐야? 아니, 게리 형 엔딩 각인가 이거? 게리 형 엔딩 각? 데미지 빼요 반피. 오 섹시! 와우. 오니? This is 아른. 나르 너무 귀엽다 진짜. 나르 너무 귀엽다 진짜. 아 나르 하고 싶은데 갑자기. 나르 같은 애들이 티어 챔프가 되면 오른 떡상합니다. 내 소원이야. 정복자만 안 든 애들 탑에 올라왔으면 좋겠어. 다음 패치 때 정복자가 너프되긴 하는데 그걸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패치 이제부터는 평타 W 평타까지 Q 궁극기 이기죠. 무조건 이기죠. 아 근데 저 죽어. 자. 효율적인 이동. 아 씨바. 아! 아! 오니. 오니. 켈타지 말고 싸웠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용사인 줄 알고 질 거라 생각했는데 용사가 아니었네요. 이거는 제 실수. 근데 제가 피상황도 없고
질 거라 생각했어. 개꿀 개꿀 뭐야? 아니 전령을 안 돼. 아 이거 다 털린다. 안 돼. 와 개 맛있겠다 진짜. 세상 맛있겠다. 세상 맛있겠어. 어 뭐야? 야 잠깐만 이거. 이렇게 에어본 이렇게 QW 평타 나이스. 와 왜 안 움직여 캠프가. 얼건이기 때문에 얼건이 아니었군요. 얼건이기 때문에 잡는 거죠? 드립 칠라 했는데 얼건이 아니었군요. 탑 2레벨 차 CS 한 15개 차 나네요. 탑은 뭐 끝났다고 할 수 있겠고. 아 너무 잘한다 우리 팀. 아 근데 진짜 이계정 팀은 오진다니까. 바텀을 이겼어. 여러분들 보이세요? 바텀 이겼어. 전라인 다 이겼어. 내가 뭐 이 아이디로 마스터 가야 돼. 그 고춘이는 이제 틀렸어. 고춘이는 귀신 씌워가지고 못 가. 언니? 요즘은 웬만하면 얼건. 그냥 얼건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솔랭이라서 이게 얼건 안 가면 너무 노딜이야. 그러니까 팀원을 못 믿어. 팀원을 믿으면 그 태블망이 좋아. 근데 난 팀원을 못 믿겠어요. 스탯은 태블망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스탯은 태블망 강화템이 750에 100이거든요 아머 이렇게 높잖아요. 이즈리얼 뭐 진 뭐 애쉬 미포 루시안 오른 잘 못 죽여요. 오른 잘 죽이는 애 딱 두 개. 베인 카이사 코그모. 근데 코그모는 잘 안 나오니까. 너무 압도적이라서 발로 싸워도 이긴다 이거. 지금 걔 발로 싸우고 있거든요 저희. 완전 진짜 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싸우고 있거든요. 맞추겠지. 큐. 이거 1번 창 보고. 했음? 자 1번 창 했나? 오케이 이게 개사기야. 린탑 안간 이지렬 아머 190 미라클. 이게 개사기야. 이지 오르니 이래서 좋아. 이지렬 얼건 강화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막 신짜오 같은 애들이나 제드 탈론 안 죽어요. 아머 190 너무 꼬기. 강화 기준은 뭐냐면 1번 템. 제가 옛날에 몰랐어요. 제가 연구하다가 실수했는데 모랑도 업그레이드 템이고 얼건도 업그레이드 템인데 1번 칸으로 옮기라고 제가 말했죠. 1번 칸으로 옮기면 이 템이 우선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거 그냥 이거 깨면 안 돼? 와 따마 화려하다. 뭐야? 하하! 당연히 맞추죠. 당연히 맞추죠. 어? 코드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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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만 이기면 돼. 어. 그 마스터 갔던 아이디 전적. 지금 키우고 있는 부캐 전적. 아 눈이 부시다. 이계정을 졸라 키워야겠다 진짜. 이계정 나르 나오면 요렇게 상대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팀에 이즈리얼이 있다 그러면 이즈리얼한테 말해가지고 모랑도 강화 좋긴 한데 무조건 얼어붙은 건틀릿 1번 칸으로 옮기라고 하시고 얼건을 강화하면 아머가 125 웬만한 브루저들한테 안 물리거든요. 뭐 잭스, 이렐리아, 피오라 애들이 이즈 물어도 얼건 강화해주면 못 문다. 이즈리얼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서 얼건을 강화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